앞으로 사모님을 모실 사람들입니다. 저는 음식 담당, 이쪽은 손님 접대 담당, 이쪽은 청소 담당, 이쪽은 정원 관리 담당입니다. 이쪽은 주치의 선생이고 이쪽은 사모님 운전기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김집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나 오리 빠진 것 같아요. 얼 찾아서요 붙였어요. 아 이렇게 큰 집에 안주인이 얼 빠지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제 나는 당신 사람이에요. 당신이 낳은 아들에게 내 그룹을 물려주고 싶어요. 나이든 사람 프로포즈가 좀 촌스럽죠? 잠시만요. 부모님 되시죠? 윤수아 씨 집에 계시죠? 다 알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이 회장 이혼한 거 윤수아 씨와 관계돼 있죠? 윤수아 씨도 알고 계십니까? 유학 간다는 것도 얘기 된 겁니까? 윤수아 씨 결혼 언제 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몰라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사.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할지. 왜 못해?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성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나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엄마 딸 재벌그룹 안주인이 될 만하다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며. 전처가 다 데려가기로 했고 나 위에 남은 인생 살겠대. 그 사람하고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 그 사람은 다른 재벌들하고 달라요. 너무 착하고 좋아서 탈이죠. 믿어요 엄마. 화장, 저 신문 보셨어요? 아, 봤지. 정태도 수산 씨랑 연락이 안 돼? 전혀요. 아, 이태리 어디로 유학 갔는지 짐작 가는 데도 없어. 유럽에 있는 이태리에 간 건지 명동에 있는 이태리 레스토랑에 다니는 건지 진짜. 아니 지금 무슨 말이야? 정말 유 회장하고 결혼하려고 잠적한 거라고? 그만큼 좋은가 보죠. 유 회장이 언론 싫어하잖아요. 일단 잠수 탔다가 몰래 결혼하려는 수순이에요. 아, 예전부터 낌새 있었어요. 참 쟤네 이만한 사람인데 수란 씨 그걸 다 버리겠다고? 아니 내가 왜 화가 다 나지? 아니 정 PD도 수란 씨 이해가 돼? 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재벌 사모 제안을 받아봤어야 상상이라도 해보지.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소영 씨가 그렇다면은 다 버리고 시집갈 수 있어? 아유 진짜 방송 벙크잖아요. 빨리 됐다고요. 아, 나 정말 미치네 정말. 결혼식은 생략한다고? 예, 아버님. 저 식구들하고 조용히 식사나 하겠습니다. 이태리 유학 갔다고 신문에 발랐던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밝혀 살아. 쓸데없이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안 된다. 네. 이 사람은 어차피 임신 중이라 다니기도 힘듭니다. 저 아이 낳을 때까지만 바깥 출입을 자제해야 하죠. 하여튼 조용히 지내. 어머님 이번에 계신다 들었습니다. 거기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님을 뵙지 못해서. 만날 필요 없다. 저 세 사람 잘 어울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줌마, 저 여자 누구예요? 전 모릅니다, 사모님. 누군데 그래요? 말해보세요. 정말 모릅니다. 말해보세요. 전 사모님이십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길 와요? 시아버님 뵙고 인사드린다고 아침에 일찍 집 싸갖고 나가셨는데요. 잠깐 들르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 집에 살았다고요? 잠깐만요. 오늘 아침까지 계셨다고요? 미안합니다. 시아버님께 인사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시아버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드릴게요.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일은 제 뜻이 아니었고요. 그럼 이만. 나 원망하지 말아요.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분이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윤수란 씨처럼 대단한 분이 왜 다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팬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이한테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나 보네요. 정리하세요. 그게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에요. 일어나 봐요. 네? 왜 무슨 일이야? 그 여자 봤어요. 전처요. 오늘 아침까지 여기 살았다는 거는 너무하지 않아요? 나한테 진짜 말을 해줬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아, 그만한 일로 나를 깨워! 아니, 저... 나 스트레스 많아. 한번 잠들기 힘든 사람이야. 아니, 애써 잠든 걸 깨우면 어떡해. 회장님. 아로마차입니다. 드시면 다시 잠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 깬 잠이 또 와! 죄송합니다. 미처 새사모님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 다 나가! 회장님, 주무시다 깨면 짜증내세요. 평소에 잠들기 힘드시거든요. 사모님도 주의하세요. 잠든 거 깨웠어? 언니 맛있는 거 없어?